안녕하세요, 1위TV입니다. 대형어항의 수초가 폭풍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수초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수초 정리를 해주려면 손을 넣어야 하는데요, 손에는 균이나 화장품 성분이 있을 수 있어서 잘 안 넣습니다. 그래서 수초를 먹는 친구를 같이 키워줄 거예요. 이름은 까꿍이, 미국 플로리다가 원산지입니다. 늪거북과 쿠터 속에 속하는 페니슐라 쿠터입니다. 다른 반수생 거북이보다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편입니다. 성체 몸 길이가 평균적으로 45cm지만 인공사육하면 30cm까지 자랍니다. 어린 개체는 육식을 더 선호하지만 성장하면서 수초를 먹죠. 페니슐라 쿠터가 얼마나 먹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초식하는 동물의 특성상 쉬지 않고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북이의 살찐 정도로 먹이 급여량을 조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옆구리 살이 삐져나오면 살찐 거예요. 지금 까꿍이 살쪘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페니슐라 쿠터는 암수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암컷이 더 크고 성장 속도가 빠르죠. 대형어항에 들어가죠! 들어가자마자 물고기 친구들하고 인사하네요. 열대어 친구들도 신기해서 가까이 가보네요. 까꿍이가 어항을 구경하네요. 넓은 곳으로 옮겨주니 좋은가 봐요.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네요. 물고기들이 따라다니는 게 너무 웃기네요. 가까이 못 가고 멀리서 지켜보네요. 열대어가 엄청 신기하게 보네요. 그러는 동안 까꿍이는 수초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열대어 반응이 너무 웃기네요. 수초를 사정없이 먹고 있습니다. 아저씨, 수초 다 먹어도 돼요? 우리 까꿍이 다 먹어요. 엉덩이를 흔들면서 먹고 있네요. 수초가 절단됩니다. 하루 종일 먹기만 했던 것 같아요. 숨 한번 쉬고 먹고, 숨 한번 쉬고 먹고 반복했습니다. 저녁에 까꿍이 쉼터를 넣어줬습니다. 다음날 역시 수초를 먹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안정적인 모습이네요. 수초를 많이 먹었어요. 수초가 거의 없더군요. 어항에 키워야 하니 램프도 설치해줬습니다. 사육 3일차 모습입니다. 수초를 시원하게 잘랐군요. 제가 속이 다 시원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